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마을온 예술이 진행하는 웹툰 영화가 되다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성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북문화예술교육과 협동조합 마을온 예술이 진행하는 웹툰 영화가 되다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고 영화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며 모집 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 문의는 마을온 예술로 하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 사례를 소중하게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수기 공모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내 이웃과 동료 시민들에게 나누고 싶은 개인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모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수기 공모 선정 시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집 발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분들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함께 만드는 옥상 공방 체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총 6가지 체험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나무를 이용해 함께 무두둥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장소는 서울예술치유허브 옥상공방입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 카페 서울예술치유허브 옥상공방 목공체험 공지 게시판에 댓글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 또한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보숑에서는 2020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미디어 단체에게 캠코더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와보숑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